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최근 드라마의 화제로 고령과란 전쟁, 일명 여요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규, 현종, 강감찬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각광을 받았고 혹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거물이 다시금 재조명되기도 했죠. 다만 드라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려 거란 전쟁에서 대활약을 했던 다른 영웅들은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디 국난의 극복은 개인의 능력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영웅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모여 일궈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고려 거란 전쟁에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성과만큼은 엄청났던 숨겨진 전쟁의 주역들로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1차 전쟁 때의 대도수입니다. 1차 전쟁 때 거란의 사령관은 소손영. 소손영은 겨우 8만이 안 되는 병력을 가져왔으면서 고려 조정에는 8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고 허장성세로 나오며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항복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결정이 미뤄지자 더 확실하게 고려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소손영의 거란군은 청천강을 건넌 뒤 평안남도 끝자락에 있는 안용진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안용진 성을 담당하던 고려 장수는 대도수였는데요. 성씨에서 알 수 있듯 대도수는 고려 초기 고려가 망명을 수용해 주었던 발해의 왕족 출신입니다. 대도수는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어 안용진 성을 지켜냈습니다. 거란군이 안용진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0만이나 되는 병력으로 저 작은 안용진 하나 함락시켰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고려 조정의 서희는 80만이라는 건 거란군의 거짓말임을 확신하고 단판에 나섰던 거죠. 두 번째, 2차 전쟁 때의 지체문입니다. 수도 개경이 거란군에게 함락되자 고려의 국왕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데요. 그 피난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탈영하는 병사는 물론이거니와 현종을 호종하던 신하들도 도망가기 일쑤였죠. 고려는 여전히 지방 분권적 사회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집권화가 완벽하지 않았던 체제에 국왕은 궁궐에 있을 때나 절대적 존재이지 다급하게 궁궐을 나온 국왕이 다른 지역에서도 환영받으리란 장담할 수 없었죠. 경기도 양주에서는 아전 정도가 현종에게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라며 모욕을 보이고 또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죠. 전주에서는 전주의 호족이 현종에게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라며 쫓아내기도 했죠. 이때 유일하게 끝까지 현종 곁을 지켜준 신하가 지체문이었습니다. 처음엔 현종도 지체문이 언제라도 자신을 떠날까 의심했지만 자기 목숨보다 현종을 더 지켜내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현종은 지체문에게 거의 모든 걸 의지했습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현종은 복귀하는 길에 지체문에게 짐이 피난을 떠나 먼 길에서 낭패를 보고 있을 때 호종하던 신료들은 모조리 뿔뿔이 도망가 버렸다. 오직 지체문만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말 곱비 잡는 수고를 사양하지 않았고 끝내 송죽처럼 절개를 지켰다. 그 빼어난 공훈을 생각할 때 어찌 특별히 은급을 내리지 않겠는가 라며 관직과 많은 상을 하사했습니다. 나중에 현종의 아들이었던 구대왕 덕종은 고상장군 좌복야 지체문은 선왕께서 남쪽으로 파천하셨을 때 홀로 충절을 온전히 지켜 으뜸가는 공훈을 세웠으니 이제 그 공훈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하노라 라는 조서를 내리기도 했죠. 세 번째, 2차 전쟁 때의 하공진입니다. 2차 전쟁 때 직접 친정에 나선 거란의 국왕 요성종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했지만 이미 고려의 국왕 현종은 개경을 나와 남부지방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후방엔 양귀의 결세대로 인해 보급이 불안정하고 겨울이 끝나기 전엔 돌아가야만 했기에 요성종은 더 밑으로 남하해 고려 현종을 추격할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때 고려의 신하 하공진이 찾아와 이미 고려의 국왕은 남쪽 수천리까지 도주했다며 추격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차라리 훗날 우리 국왕이 요 나라로 친히 입조할 것을 약속할 테니 그만 귀국해달라 했고 요성종은 돌아가기로 합니다. 즉 전쟁을 끝낸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인 거죠. 다만 요성종은 하공진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데 어지간히 요성종은 하공진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요성종은 거란 귀족의 여인과 하공진을 혼인시켜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하공진 더러 거란의 신하가 되어달라고 했지만 하공진은 끝까지 거부하며 고려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요성종은 하공진의 간과 심장을 꺼내먹었다고 하죠. 네 번째, 2차 전쟁 때의 김숙흥입니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으로 가장 큰 인기몰이를 한 인물은 역시 양규가 아닐까 하는데요. 양규 옆에 한 명의 영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김숙흥이죠. 2차 전쟁 당시 거란군은 고려의 국경지대였던 강동 육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주요 성들을 함락하지 못한 채 그냥 냅다 남아있죠. 강동 육조 중 흥화진을 사수하던 양규가 흥화진에서 나와 통주를 거쳐 잔류하고 있던 거란군을 무찌르며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양규 결사대의 활약이죠. 양규가 종횡무진 누비자 강동 육주 중 귀주성을 지키던 김숙흥 장군도 귀주성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나와 양규의 부대와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고려인 포로 무려 3만 명을 구출해냈죠.
그리고 양규가 철군 중이던 거란의 황제 요성정의 직속 부대를 만나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때 김숙흥 장군도 함께 있었으며 역시 김숙흥 장군도 화살에 맞아 전사하죠. 양규와 함께 항상 거론되어야 하는 인물이 바로 김숙흥입니다. 다섯 번째, 3차 전쟁 때의 김종현입니다. 3차 전쟁 때 거란군은 애당초 고려 국경지대인 강동 육주에서 싸울 마음 없이 그냥 무조건 수도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당연히 강동 육주에서 전투를 준비 중이던 강감찬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강감찬은 부랴부랴 김종현에게 1만의 기병을 주고 거란군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김종현은 거란군을 추격해서 개경까지 내려가지만 이미 현종의 청양작전에 휘말린 거란군의 사령관 소배합은 보급상의 문제로 개경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고려의 국왕 현종은 김종현에게 다시 북상하여 강감찬을 도우라고 했고 김종현이 올라가 보니 귀주에서 강감찬의 고려군과 소배합의 거란군이 교전 중이었던 겁니다. 이때 김종현이 빠르게 1만의 병사로 전투에 합류, 그간 막상막하였던 전세가 김종현의 투입으로 완전히 고려 쪽으로 기울게 되며 김종현은 귀주 대첩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여섯 번째, 3차 전쟁 때의 조언입니다. 3차 전쟁 당시 거란의 소배합이 고려의 국경지역인 강동 육주를 그냥 지나치고 냅다 수도 개경으로 진격할 때 그 가는 길에서 고려군의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평양 부근인 마탄에서 조언의 부대와 만난 것인데요. 조원은 거란군과 싸워 무려 거란군 1만 명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전사자가 1만 명이 나온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로 말미암아 마탄 전투는 엄청난 전투였을 텐데 마탄 전투의 자세한 정황은 기록으로 전해지진 않습니다. 마지막 2, 3차 전쟁 때의 강민첨입니다. 2차 전쟁 당시 고려의 국경지대 강동 육주 장악에 실패한 거란의 황제 요성종은 바로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남아있는데 개경으로 가는 길엔 고려 제2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평양인 서경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서경에서는 거란에게 항복하기로 하였는데 탁사정의 동북면 군대가 지원을 와주어 항복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거란군의 선봉대를 무찌르기도 했죠. 다만 거란의 본대가 도착하자 탁사정조차도 두려움했다며 서경에서 탈출해버렸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서경이었지만 서경 내에 있던 강민첨이 나서서 서경을 사수합니다. 끝내 거란군은 서경도 함락하지 못했죠. 이때의 공을 인정받아서인지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국왕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했습니다. 즉 고려 군부의 넘버2였던 거죠. 강민첨은 압록강을 넘어 남하하는 거란군을 흥화진 근처 삼교천이라는 지류에서 매복으로 거란군을 공격해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다시 한번 수도 개경으로 직공하자 강민첨이 자주의 내구산까지 쫓아가서 다시 크게 패배시켰죠. 고려사에서는 강민첨더러 무효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기계가 굳고 과단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훗날 현종의 아들 10대왕 문종은 3차 전쟁 당시 강민첨의 공에 대하여 병부상서 지중추원사 강민첨이 힘껏 싸워 발령에 들어서 크게 승리했다. 거란이 패주하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들로 다니는 길이 막힐 지경이었으며 이 전투에서 1만 명을 사로잡거나 목을 베었다고 평가하며 그 전공을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표창을 함이 마땅하거니와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죠. 이토록 세 차례에 걸친 고려거란 전쟁에서 꽤 많은 영웅들의 활약상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영웅들과 더 다양한 전투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소개해드릴 신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 역주행 조선왕족 실록님이 편찬하신 역주행 고려사입니다. 역주행 조선왕족 실록님의 영상은 저도 자주 참고하는데요. 귀여운 만화 이미지들의 재미있고 몰입감 있는 전달력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역사 영상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역주행 고려사는 역주행님 특유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반으로 세 차례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을 아주 쉬우면서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주행 고려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